160m 금요경마 제주 육경주. 네, 제주 육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노린다고. 자, 이번 대륙패자를 역쌍복 대가리,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3번마 생박대로를 쌍복식 2번, 3번, 2번, 3번 주력 3방에 1번 강함 파워, 3번, 2번 두 마리의 경합. 다시 한번 예배하고 있는 바깥쪽 2번 대륙태자와 안쪽 3번 생각대로 2번, 3번 두 마리의 경합입니다. 3번, 2번, 1번. 1호 경마 과천 7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장철이가 기승을 하는 6번마 홀리데이 참이 최근 상당히 호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에서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자, 6번마 홀리데이 참을 쌍복 대가리 놓고 8번마 젠틀 야라 쌍복식 6번, 8번. 6번, 8번. 6번 홀리데이 참이 좁혀 나오면서 2위권까지 노려나옵니다. 8번, 6번 두 마리가 앞섰고 7번 새로운 빛깔이 3위권. 게이트 리그 출발합니다. 부경제 7경주. 금요경마 부산 7경주입니다. 자,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한 8번마 데이 라이트 킹. 대본 경기 외곽에서 잘 붙여갈 겁니다. 8번마 데이 라이트 킹을 대가리로. 2번 아델 8일 대가리에 2번, 8일 대가리에 2번. 선두는 여전히 데일라이트 킹과 우에다 기수입니다. 200m 남았습니다. 데일라이트 킹, 데일라이트 킹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아델 보스가 들어왔고. 국산 6등급 1400m 서울의 이경주. 소요경마 과천 이경주입니다. 달러박스의 쌍복식 대가리는요, 자, 김정진이가 타긴 했지만은, 자, 이세마 피일인데요. 캡틴 PK. 자, 늘어난 경주거리에 출주시켰는데, 자, 데뷔전부터 잠재력을 한번 뽑아내길 기대를 합니다. 8번 캡틴 PK. 자, 요놈을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1번 이스트 퀄리티 7 대가리에 1번 캡틴 PK와 1번 이스트 퀄리티가 종반 2위까지 치고 나오고 종반 바깥쪽 10번 레전드 탑이 3위까지 올라옵니다. 8번, 1번, 10번 세 마리가 경주리 800m 토요경마 제주 1경주. 토요경마 제주 1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외곽의 8번마 새벽 질주가 능검시 상당한 여유를 보였죠. 8번 새벽 질주를 쌍복 대가리로, 5번 전농최고 쌍복식 8번, 5번, 8번, 5번 반통으로 두놈 땡땡. 오늘 경제 처음 출전한 신마 8번 새벽 질주 역주가 뜨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8번, 5번 그 뒤쪽 2번, 7번 막판 2번과 7번 3, 4, 2, 3. 데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3경주 경마 과천 3경주입니다. 4번 토마켓. 자, 52조 마방 이승환 기수 상대가 약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4번 토마켓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요. 쌍복 4대가리에 7번, 11번, 4번, 8번 브라이트카이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4번 토우마켓과 8번 그린 콘코드가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7번, 4번, 8번 순 안쪽에 7번 브라이트카이, 바깥쪽 4번 토우마켓이 2위로 7번, 4번 두 마리 앞섰고 8번.